네, 안녕하세요. 래플감 TV입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울트라 제품을 저희가 리뷰를, 뭐, FG, MG 이런 거를 다 해드렸고, MG에 대한, 제품, 국내 이제, 오렌지 컬러로 된 제품이 출시가 됐었기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웰푸마는 뭐, 이제, 킹 플래티늄 모델이라든지, 뭐, 퓨처 이런 것도 저희가 해드렸는데, 뭐였죠? 네이마르가 이제 최근에 신고 나온, 어저께 새벽에 있었던 챔피언스 리그에서 신고 나온 게 이제 퓨처지 제품에 소개가 되고 그 제품에 대한 것들이 나오면서 아마 이제 퓨처가 조금 이제 사실상 이제 뭐 전면적인 페이스리프트가 됐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 그 제품들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리뷰를 하긴 하겠지만 먼저 제가 MG 제품, 뭐 푸마의 1.1MG 울트라의 버전을 예전에 오렌지 컬러로 리뷰를 해드리면서 이걸 실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오렌지 컬러가 아니라 올 블랙으로 된 것도 출시가 된것 같긴 한데 이제 올 블랙은 지금 바로 구할 수는 없어서 요번에 뭐였죠? 블랙 프라이데이 때 이제 이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구매를 해서 제품이 도착을 했고, 제가, 바로 신어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거는, 뭐 제품이 엄청나게 좋아서 깜짝 놀란 게 아니라, 제품이 도대체 신을 수가 없는 제품이어서, 제가 지난번에, MG 울트라 처음 나왔을 때 리뷰했던 내용에 내가 어떻게 리뷰를 했었지 하고, 다시 돌려봤어요. 다시 그 영상을 제가 리뷰한 걸 다시 돌려봤는데, 그 당시에도 이미 약간 뭐 이런 결과에 대한 것들 이런 약간 언급이 돼 있긴 한데 실제로 이제 이 제품 255 사이즈로 제가 이요 컬러의 MG를 신어보고는 절망이에요 절망 절망적인데 신을 수가 없어요 우선 신을 수가 없어서 지금 이 모델의 이제 그 파란색 버전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됐죠, 이번 주에. 국내 출시가 됐고, 그거는 이제 2.1, 이런, 1.2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네. 1.2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서, 그 제품이 출시가 되자마자 아마, 뭐, 매장에서, 빠르게 팔려나가는 것 같은데, 뭐, 이유는 간단하겠죠. 이유는 이 스터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인조구 구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멀티 스터드, 그러니까 스터드 수가 굉장히 많은 이런 것들에 대한 선호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원래 MG 리뷰를 하고 나서 이걸 다시 그제 리뷰를 지금 다시 하게 되는 이유는 간단하게 이 제품을 사서 신으면 안될것 같아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요 영상을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뭐 리뷰는 이미 MG 버전에 대한 리뷰를 했기 때문에 뭐 추가로 뭐 오퍼 이런 것들에 대한 복잡한 리뷰를 할 생각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럼 어떤 부분에서 못 신느냐? 간단해요, 간단한데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지난 영상에서 짚었던 문제는 뭐냐면 체중이 앞쪽으로 실리거나 했을 때. 발 뒤꿈치 쪽, 이힐 쪽이 굉장히 불편하게 타이트하다. 근데 그 당시 255로 제가, 체크를 했는지 아니면 260으로 리뷰를 했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FG를 비교를 하면서, FG랑 이 MG 버전을 비교하면서 안쪽에, 힐 뒤쪽에 여기 이제 그 쿠셔닝, 패딩 같이, 락다운을 시켜주는 이 패딩의 역할이 이 MG 쪽이 조금 더 두텁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 FG 모델인 경우에는 이 익스터널 힐 카운트예요. 익스터널 힐 카운트여서 여기에 이제 발을 홀드하는 장치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구조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MG 모델인 경우에, 그러니까 FG 경우에는 이 뒤쪽에 힐 패딩이 아예 없고 대신에 여기가 되게 말랑말랑하게 되어 있고 이 MG 버전은 인터널로 처리가 되어 있는 반면, 여기가 약간 두툼한 패딩 처리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모델은 지금, 안쪽을 만져보면,
인터널이 이렇게 두텁지가 않아요. 이게 모델이 약간 변경이 된 건지 어떤 건지 아니면 이 제품이 불량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뭐 유니스포츠에서 최근 제품들이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품이 우선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발길이 상으로는 제가 푸마를 다 255를 신기 때문에 이 255를 신었을 때 길이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 신으면 이 포풋 부분, 그러니까 소위 말해 우리 전족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발끝에서 완벽하게 딱 너무 타이트하게 맞아가지고 발이 아플 정도는 아닌데 여기에 중족부가 너무 타이트해요. 너무 타이트한데 뭐 이 너무 타이트한 거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오른발 왼발에 발의 크기도 다르고 길이도 약간 비슷한 차이가 있어서 오른발을 신는 것과 왼발 신는 것 사이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제가 신발을 신어서 착화를 테스트할 때는 되게 오른발만 어쨌든 매장 가서 신어봐요. 왜냐하면 주발이 오른발이기 때문에 오른발의 피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왼발은 보조적으로 그냥 신으면서 길들이면서 간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양발을 다 신고 움직여보고 공을 차면 이쪽 발은 아예 못 신어요. 아예 못 신는데 그게 왜 못 신느냐? 이 발에 들어가서 발끝을 움직이려고 하면 발끝에 미세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을 취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취하게 되면 이 뒤쪽에 있는 이 그 뒤꿈치 뼈가 여기에 지나치게 홀드성이 강해서 뼈가 자체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물집이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뼈를 잡고 있는 강도가 너무 강해서 발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홀드성이 너무 강해서 물론 이거는 그 개개인별로 그 발뼈의 구조나 이런 크기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개별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추천해서 좋았던 거를 신었던 분들은 이 제품은 아예 시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뒤쪽이 타이트해요. 타이트하고 굉장히 여기에 힐컵의 강성이 너무 강해요. 요즘 축구와 같지 않게. 그러니까 이거를 신으면서 다른 뭐 비교 대상군이 뭐 있나? 예를 들면 이런 제품들, 이런 아디다스 제품, 그 다음에 뭐 나이키 제품들, 뭐 예를 들면 이런 인젝터 제품들의 힐 이런 데도 좀 말랑말랑한 편이죠. 뒤쪽에 홀드성은 있긴 하지만, 근데 대개 축구화들이 어쨌든 이 힐 쪽은 그런 안정성이라든지 홀드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충분히 단단하게 만드는 게 맞는데 이 제품인 경우에는 그게 너무 지나쳐서 신어서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물집이 생기는 정도를 넘어서 발뼈를 압박할 정도로 타이트해요. 발뼈를 압박할 정도로. 근데 이 축구화가 제가 그 오렌지 컬러를 리뷰를 할 때 미처 체크를 못했던 건지 아니면 그 제품과 여기 이 제품이 지금 약간 강성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예를 들면 멀티 스터드의 구조를 갖고 있는 이런 에이지 스터드에 가까운 이런 스터드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발 앞쪽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축구화가 있다고 하면 여기가 휘어지진 않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뭐 잘 휘어진다 유연성이 있다든지 최근에 이제 추세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휘어지고 유연성이 있으면 그래도 발을 좀 비교적 편하게 신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이 제품인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지금 이 MG 스터드인 것 때문에 무게가 가볍지도 않고 이게 뭐 한 200g 정도 돼 210g 되나요? 한번 달아볼까요? 네, 200g 정도 되는데 요 200g 정도 무게에서 그러니까 이 스터드 때문에 지금 이 제품은 FG랑 대비를 했을 경우에 40g 정도가 차이 나는데 물론 제가 어저께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페박스 류의 제품을 아웃솔 플레이트에서부터 뒤쪽 힐카운트 익스터널로 하는 경우에 무게를 줄일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더 강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MG인 경우에는 스터드와 그 다음 요 스터드 자체로는 지금 익스터널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연장선상을 했을 경우에 이 소재가 갖고 있는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증가될 가능성이 있어서 요거를 힐카운트로의 익스터널 힐카운트 소재로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를 안쪽에다가 결국 인터널로 집어넣었던 건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무게도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그 타이트한데 이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이 아웃솔 플레이트 자체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요. 이렇게 보시면 스터드가 있고 여기에 있는 플레이트가 얇은 것처럼 보이지만 인솔을 뺀 다음에 인솔을 빼면 밑에 이제 소위 말해서 미드솔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미드솔에 있는 부분하고 요 그 아웃솔 플레이트에 이렇게 만져보면 상당한 두께감이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만져보면 이 두께감이 느껴질 정도가 되거든요. 이렇게 만져보면. 그 다음에 더 문제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 이렇게 통창처럼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이렇게 만지면 여기가 조금 요 앞쪽 부분이 약간 휘어질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있는 발끝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FG 타입으로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스터드 위치 요런 제품들 보면 요렇게 했을 경우에 여기가 에이지 스터드들이 보통 휘어지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요 통창을 그대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만 이렇게 구부러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미즈노 같은 걸 볼까요? 미즈노 같은 걸 보면 요 위치가 두 번째 세 번째 정도에 이렇게 휘어지죠. 스프린트가 강화되기 위해서 요런 식으로 좀 만들어주면 발끝이 조금 자연스럽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 AG 타입으로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대개 이 앞쪽 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에서 휘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금 휘어질 정도로 강도가 강해요. 여기는 어쨌든 휘어지진 않는데 휘어지는 부위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발을 신발을 넣고 신고 있으면 발에 이 축구화의 이 탄성 발이 약간 들려 있는 앞코가 들려 있거나 하는 이 탄성이 발을 제어해요. 발이 축구화를 제어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축구화를 신으면 예를 들면 맨발 감각의 축구화라는 것들은 대개 신은 상태로 이 발의 미세한 조정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런 어퍼들의 움직임들이 조정이 돼야 되는데 이 축구화는 여기에 그 아웃솔 플레이트 강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신발을 신고 있으면 신발 자체가 강성이 제 발의 움직임을 자연적으로 제어를 해요. 강성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이거를 신으면 내 발이 축구화를 컨트롤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아예. 이 MG 버전이. 그 다음에 발뼈가 여기 타이트하게 잡혀있는 상태에서 발을 앞쪽으로 움직이면 이 발뼈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육과 전부 다 영향을 받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살짝만 들어도 여기에 발 뒤꿈치 쪽으로 가는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전달이 됩니다. 너무 타이트해서 홀드감이.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그 실패자에 가까운 축구화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EMG 버전은. 저희가 이제 그 MG 버전 추천 안 드린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래서 댓글 같은 데다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아웃솔 플레이트에 여기에 앞쪽 부분에 그 텐션 조정이 불가능한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요 힐 컵이 돌이에요, 돌. 굉장히 딱딱해요. 유연성 1도 없이. 이 정도가 되면 이건 성형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정도의 익스터널인 경우에는 힐 컵이 받쳐주고 실질적으로 지지하는 부분이 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부분까지니까 그나마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누르거나 하면 휘어지면서 얼마든지 조정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벌어지거나. 근데 여기는 이렇게 만지면 이게 자체가 돌이에요. 돌. 완전히. 이걸 이렇게 때려도 완전한 돌이에요. 망치로 써도 될 정도로. 익숙하면 여기를 이렇게 때려서 아픈 거랑 여기 이렇게 때리는 아픈 거랑 차이가 너무 나서 여기 이렇게 때리고 이게 돌처럼 딱딱해요. 완전히 이 신발은. 그래서 웬만큼 이 발에 잘 맞을 수 있는 발이 제가 봤을 때는 흔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이 축구화는 무게에는 비교적 다른 축구화에 비하면 가볍게 제작이 된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 무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신발의 유연성, 전체적인 유연성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전혀 확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발의 지배를 받는 거고 내가 신발을 지배할 수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정도로 탄성이 강하고 그 탄성이라부터 강도가 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축구화를 신고 발을 자유롭게 움직이려 그러면 상당한 고통과 인내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이 축구화 착용이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너무 강해요, 너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델이 국내 지금 최근에 나온 1.2 모델도
지금 요 제품과 제가 사진상으로 비교하면 전혀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품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1.1 오렌지 칼라랑 비교했을 때랑 지금 제가 이 제품의 255 사이즈로 실제로 신어보고 느끼는 감이, 그 당시에 제가 그 축구화를 빌려와서 충분히 테스트를 다 못해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차이가 나요. 너무 차이가 나고, 특히 이 오른발 왼발 차이 나는 제 입장에서 이 왼발 쪽은 아예 못 신습니다. 그나마도. 그러니까 전혀 엄두가 나진 않아요. 이걸 실착 테스트를 하게 팔수 있겠다는. 그래서 이 울트라 제품을 고려 중이신 분, MG를 고려 중이신 분은 상당히 매장에 가서 직접 신어보시고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이 플레이트가 주는 고강도에,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있는 이 힐컵이 주는 단단함, 이런 것들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오는 축구화인지 아닌지를 잘 고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하드하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추천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다른 댓글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립 컨트롤 프로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코팅 처리해 놓은 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축구화 업스에 코팅 처리하는 거랑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다만 이 제품의 장점이라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현재 이러한 정말 여러 개 숫자를 갖고 있는 스터드가 주는 안정감, 이런 걸 가지고 인조 구장에서 사용할 때 느낌,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 여겼던 건데, 실제로 지금 이 제품에 신어보면 이 플레이트 자체도 이렇게 단단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인조잔디 환경이 비교적 단단하잖아요. 딱딱하고. 그 환경에서 신으면 도저히 축구화로서의 그 착용의 편의성이나 쾌적함은 1도 기대할 수 없는 최악의 신발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 축구화는 구입하지 마시라. 네, 절대 구입하지 마시라. 예. 수집용이 아니라 그러면 절대 구입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말씀드렸지만 이 멀티 이 어퍼에 관련된 이런 사항들은 이미 그 저희가 리뷰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고요. 어퍼가 주는 홀드성 자체, 이 어퍼가 갖고 있는 홀드성 자체는 비교적 다른 그 니트라든지 우븐천에 비하면 있는 편이기에서 신발 자체 내구성, 어퍼의 내구성 자체가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지만, 문제는 어퍼 자체가 편하다 그래서 이 아웃솔이라든지 신발 전체 착화감 자체가 발에 스트레스를 주거나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고 하면 결국 못 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이 축구화는 자기 발에 딱 맞는 사이즈여서는 절대로 신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5mm 크게 가는 건 어떠냐?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5mm 크게 가서 발이 앞쪽으로 막 실제로 10mm 정도가 남아도 나는 그런 게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힐 쪽에 대한 발에 전달되는 어떤 프레셔, 압력이나 텐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느껴지면 시행해 보시는데, 대신에 신발을 신고 반드시 발을 이렇게 움직여 보시기를. 신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이게 내가 이 강도를 내 발의 힘으로 충분히 경기 중에 좌우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우리가 발끝을 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신발 내에서 우리가 발의 미세한 힘의 조정에 의해서 신발을 컨트롤이 될수 있는 범위 내에 이 신발의 어퍼라든지 이 스터드의 강성이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축구화는 전혀 그런 거를 기대할 수 없이 일단 발이 들어가고 나면 내 발은 축구화의 이 강도, 아웃솔 플레이트의 강도에 지배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반드시 고려를 하신 다음에 내가 신을 만한지 아닌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구입하시는 것. 그러나 기본적으로 실착으로 구입하신다고 한다고 하면 무조건 이 축구화는 반대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